자, 원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금인. 금인은, 요즘 사람이죠. 요즘 사람들이 부지, 알지를 못한다. 차리, 이러한 이치를 알지를 못한다. 심지어, 요, 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위, 있죠. 자, A를 B로 여기다. 출고. 고에서 나오는 것을 투고, 던질 투자죠. 고에 던지는 것, 즉 고에서 나오는 것, 출고를 뭘로 봐요? 고에 들어가는 걸로 심지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는 묘고에서 나온 것을, 즉 투출하는 것을 묘고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여, 가령, 정생, 진월. 정화일주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자, 진토 속에 뭐가 있어요? 계수가 있죠? 계수가 임수로 투출되면 임수는 관이 되죠. 그래서 임관, 임수관이 투관, 천간에 투출됐어요. 그런데, 자, 불이위, 이것을 여기지 않아요. 이것을 뭐뭐라고 여기지 않는다. 뭐를? 고뇌지임. 진토 속에, 즉, 고 속에 있는 임수라고 여기지 않고, 또는 생각하지 않고, 간두,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이, 오히려, 오히려 위, 삼는다 뭐죠? 간두지, 천간에 임수로, 여긴다, 그 말이죠. 천간에 임수가 봉, 진, 입고, 진토를 만나서, 임수가 진토를 만나서 일이 들어간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술토를 구해서, 자, 술을 구해서 이 충토, 토를 충월시켜서 구해서 불고 기관지상, 그 관이 상하는 것을, 이 임토가 상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있는 이야기는 뭐죠? 자, 정화일주가 진월로 태어났는데 임수가 이렇게 천간에 있는 것은 진토 속에 있는 계수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된 걸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천간에 임수가 투출되었는데 이게 속으로 다 진토 속으로 들어간 걸로 본다는 거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가 있는 이 수를 뭐 어떻게 해요? 꺼내기 위해서는 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진술 충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이 들어간 것을 밖으로 꺼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술충을 해버리면 돼요. 토가 어떻게 돼요? 토가 이 진토 속에 있는 뭐가죠? 계수가 어떻게 돼요? 아까 뭐였죠? 뿌리가 뽑혀버린다 그랬잖아요. 뿌리가 뽑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수의 뿌리가 약해지면서 이 임수가 뭐예요? 관이죠. 관이 닫혀버리잖아요. 또는 토국수로 관이 닫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관이 손상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속여서 잘못 이해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갱, 더욱이, 더욱 유가소자, 더욱 웃긴 것은, 가소로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원령이 본 비사묘. 원령이 본래는 뭐다? 사묘가 아니었어요. 별유용신, 별도로 용신이 있어요. 그런데, 연월일시 중에 일대사묘, 하나의 사묘를 데리고 있어요. 중에 어떤 하나가 사묘를 데리고 있으면, 형충을 찾아서 일주가 임해서 사고에 임한다고 보는 거죠. 임하면, 자, 불이위, 여기지 않아요. 자, 일주가 사고에 임하면, 불이위, 여기지 않아요. 신자 고 근. 자, 일주 밑에 고의 뿌리에 앉아 있는 걸로 여기지를 않고, 이위, 무엇으로 여긴다? 신주, 일주가 입고 들어가 버린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충, 충을 구해서 이해,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종종유론,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이론들이 있다고 하죠. 금인, 어미, 영인, 어미죠. 영인, 어미. 뭐다, 이거는 영은 사역임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시키다. 사람으로 하여금 엄폐하게 하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엄폐하게 한다. 이것을 가리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천간에 투출된 건데, 투출된 것이 오히려 이 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정도로 의미를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투고, 입고, 지설. 자, 투고는 투고, 입고, 같은 말이죠. 투고와 입고에 관한 지설, 그러한 학설은 개 모두 유리한다. 술자, 술자는 뭐죠? 이 술자는 이 기술 술자죠. 술사,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강 원리, 원리를 강의하지 않고, 즉 설명하지 않고 이와 전화야라. 뭐죠? 그릇됨이 전은 전달된 거죠. 이게 전자는 전할 전자죠. 전할 전자. 그릇돼서 그릇됨이 전달되고 그릇됨이 전달된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이론을 전한 것에서 말미암는다. 그렇죠? 자, 기토가 임수를 재성으로 삼는데 기토가 자, 임수는 재성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진토를 만나요. 여기서 진토를 만나면 봉진, 즉, 뭐죠? 수의 권양지죠, 진토가. 그래서 임수의 권양지예요. 즉, 수지, 물이 멈추어 쓰고, 그리고 이 분류 흐르질 않아요. 분류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위재귀고, 재성이 뭘로 들어가요? 이 권양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임수가 요속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다? 잘못된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정용 임의관. 자, 정화가 임수를 만나면 관이 되죠. 정용 임, 정화가 임수를 써서 위관, 관이 되는데, 봉진, 진을 만나요. 자, 진을 만나면, 봉진, 진을 만나고 위관, 투고. 와, 이 임수가 진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투고로, 투묘로 본다는 거죠. 역, 또한 유위, 뭔물로 여기는 거죠? 귀고. 자, 귀고에 돌아가고 투묘. 모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길자, 기라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충을 만나게 되면, 봉충, 충을 만나게 되면 반, 오히려 위불리, 불리함이 있다. 불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즉, 사역이죠. 시킨다. 무엇을 시킨다. let. 불이 묘고. 자, 묘고에 묘고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묘고가 마땅하지 않게 된다면 역 또한 당 마땅히 령구, 자, 다를 령자죠. 달러 별도로 구에서 인화지법, 인화지방, 그것을 끌어와서 화하는 방법을 별도로 구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형충소능해야라. 형충으로 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충으로 형충이 소능에 해소할 수 있는 바가 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별도로 인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형충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당. 자, 당 또는 중국말로 탕 하면 만약 무엇이라 만약에 묘고가 제연일시에 있다면 자연월일 시에 시가 이렇게 쓸때 묘고가 제연 여기에 연에 있고 그 다음에 일과
시에 있다면, 월이 아니죠? 그렇다면, 유회합. 회합하게 되는 즉, 회합하게 되는 즉, 이 회합지 오행론으로 논한다. 회합의 오행론으로 논한다. 여, 가령, 진토가 회자. 그 뭐죠? 신자진 수국이죠. 그래서, 여진회자이 수론. 자, 진토가 자수와 해오라면 이 수론. 수로서 논한다. 그 말이죠. 신자진 수국이죠. 자, 술토가 술회. 해압을 해요. 뭐와? 오와 해압을 해요. 그러면 이 화론. 화로서 논한다. 인오술 화국이 되죠. 이 삼합 다 아시죠? 자, 삼합. 신자진 수국. 그 다음에 인, 오술 화국.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일방. 오로지. 오로지 전자죠. 오로지 일방. 한 방향, 한 가지 방향의 기세가 있으면, 즉, 뭐냐면, 지 오행론. 이 방향의 오행으로 논한다. 그 말입니다. 방향의 오행으로 논한다. 여, 가령, 진년, 인묘. 자, 그러면, 인묘.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방합이죠? 자, 방합은 인, 묘, 진 뭐죠? 인묘진, 동방, 목국이에요. 목국입니다. 뭐죠? 이거는 방합이에요. 방합. 방향. 방향이에요. 방향. 인묘진, 목국. 그 다음에 사, 오, 미는 뭐죠? 여름이죠. 화. 이거는 뭐죠? 동방. 이거는 뭐죠? 남방. 그 다음에 신유술. 신유술 금국은 어디죠? 서방이죠. 서방, 그 다음에 해자 축은 뭐죠? 수죠. 그래서 이거는 북쪽이죠. 북쪽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뭐죠? 방향. 이거는 삼합. 그렇죠? 그래서 진년 인묘. 자, 진토가 인묘에 연속되면 인묘진이죠. 그러면 동작 목론 목으로 논하고 술련 신유 다음에 자. 술이 신유 다음에 연속해서 이루어지면 연대면 뭐다? 동작금론 금으로 논한다. 무회 합연접 즉 해합이라든가 이게 연속해서 접하지 않으면 즉이 토로 논한다. 그렇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진술증명 이런 거는 잡기는 뭐다? 천간에 투출되거나 지지에서 삼합을 이룬다든지 회국을 이루면 그걸로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의 뭘로 본다? 단순히 뭐다? 그냥 토예요. 진술증명이 토니까 그냥 하나의 토로서만 본다 이게요. 일임사고 자 일주가 사고에 임하면 자 가령 임진. 자, 이는 뭐죠? 수의 권양제예요. 그러면 임수가 자기의 고에, 임수가 수니까요. 수의 권양제 올라 앉아 있는 거죠.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병술. 병화가 술토. 술토는 뭐죠? 신유술, 가을이죠. 술토에 정화가 있죠. 그래서 화의 권양제예요. 그러면 병화가 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술토에 있으면 화의 권양제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일주가 뭐예요? 자기 권양제에 앉아 있죠. 그래서 균, 이런 경우는 뭐다? 모두. 그쵸? 모두 작, 논한다. 통근, 신고. 자, 통고란다. 일주, 신이라는 것은 일주죠. 일주의 고의 통으로 본다. 그 말이죠. 그쵸? 모두 일주의 통의 고로 본다. 자, 균은 고률균자죠, 원래. 이게 고루계, 이런 것은 다 동일하게 뭐다? 이것은 일주의 고로서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동일하게. 그 다음에 약 만약에 병진. 자 병화가 진토는 뭐죠? 진토는 수의 고장지죠. 병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을진을 계무 무토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고장지 앉아있다 아니다? 안 앉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병진 임술. 자 임술. 자 술토는 술 신정무죠. 여기에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수가 여기 무술토에 앉아있죠. 불위에.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는 즉 비위신고야라. 이런 경우는 일주 신고 일주의 고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진은 수일주가 수의 권양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신고가 되고, 병술은 병화가 술토, 즉 화의 권양지에 앉아있으니까 신고가 된다. 그런다. 병진, 임술은 뭐냐면 그 각각이 그 권양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신고라고 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기서 그 마무리는 뭐냐면 핵심은 그냥 투간을 투출한 것을 뭐 투고했다든지 임모했다든지 이렇게 보고 그거를 꺼내기 위해서 다시 충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